저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편제는 바로 공간을 뜻해요. 공간. 정제가 시간이라면은 편제는 공간이에요. 제라는 것 자체가 일간이 다루어야 하는 것이죠. 또는 이제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를 감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적절한 예시를 들으면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 편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제가 시간을 다루는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편제는 공간을 다루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서가 없어요. 정제는 어때요? 정제와 비교하시면 돼요. 이것은 순서 또는 순차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정제의 핵심. 기승전결의 순서가 굉장히 명확하고 정확하고요. 오차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꼼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보는 시각이 지엽적일 수밖에 없어요. 디테일하고 조그맣고 지엽적이고 숲을 보는 게 아니라 나무를 보는 개념이죠. 근데 나무 하나는 누구보다 더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보는 게 정제의 시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편제는 그렇지 않아요. 공간이고 순서가 없어요. 이건 뭐라고 하면 전체적인 시각을 의미해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통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한 번에 확 들어와야 돼요. 눈에. 여기를 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고 여기를 보고 이런 시간의 순서대로 흐름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간성이 무시됐어요. 편제의 시각에서는 그 전체가 한눈에 들어와야 되고요. 일부보다는 그 일부들이 모여서 크게 규모가 이루어진 것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공간인데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감각으로 얘기하자면 공감각이라 그래요.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아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편제가 사주에 만약에 발달했다. 처음부터 운전 잘해요. 이런 게 발달하면 뭐를 잘해요? 지도를 잘 읽어요. 지도를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길을 설명해줘도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정제냐 편제냐에 따라서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야겠지만은 딱 펼쳤을 때 그 한눈에 이렇게 보고 어디에 뭐가 있고 내가 어디 있고 내가 어디로 가면 되는지 아는 이런 것들은 다 편제의 성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책도 있었잖아요. 지도를 못 읽는 여자. 그리고 뭐 못하는 남자였는데 책이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뭐 못하는 남자, 지도를 못 읽는 여자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편제라는 글 자체가 남성향을 나타내는 글자가 되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자체가 관을 지향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편제의 기본 성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편제는 어떤 욕구를 나타내느냐. 정제가 소유욕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 이게 발전되면 집착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가장 큰 게 유희적 성향이에요. 유희. 유희왕 말고. 유희적 또는 유흥적. 놀이, 재미, 뭐 흥미 또는 뭐 좀 과감하게 가서 쾌락. 이런 것들에 다 연결되어 있는 게 편제입니다. 편제. 자, 왜 이런 것들이 생겼느냐. 정제는 결과 중심적이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얘는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무시되고 그 시간의 순서 끝에 나오는 결과를 목표로 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결과라는 게 이게 굉장히 막연해요. 막연. 전체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나무를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고 순서가 무시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충 이러면 돼. 라고 대충 얘가 방향이 더 중요해요.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시되냐면은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심이 돼요. 과정이 중심이다. 결과가 그렇다면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결과가 안 좋더라도 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결과가 안 좋아질 걸 뻔히 알면서도 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제는 도박을 못해요. 왜? 결과가 안 좋을 걸 아니까 안 해요. 그 결과 때문에. 근데 편제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아요. 결과가 안 좋을 걸 알면서도 뭐를 한다? 고한다고, 배팅을 한다고요. 유희적이라고요. 유흥, 놀이, 재미, 흥미. 재미있으면은 안 좋을 걸 알면서도 하는 게 편제예요. 그래서 과감하고요. 굉장히 격렬하죠. 다루는 방식이. 과감성이 굉장히 커요. 리스크를 감수해요. 막 다뤄요. 정제는 아낀다 그랬죠. 스크래치 하나 날까봐. 편제는 자기의 그런 쾌감, 유희, 놀이, 재미 이런 걸 느끼기 위해서 다 어떻게 되든 간에 그냥 막 다룹니다. 무슨 심한 장난을 쳐요? 다이어트하는데 뱃살 꼬집잖아요. 옆구리 막 꼬집고. 다 편제라니까. 편제가 없어도 남자는 그러긴 해요. 근데 막 뭐 못 고이는데 사진 찍잖아요. 못생긴 거 막 다 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요즘에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게 약간 테스토스테론 같은 느낌이에요. 여자도 편제가 있으면은 그런 성향을 가지게 돼요. 차 좋아하는 여자들도 있거든요. 로봇 좋아하는 여자들도 있다고요. 장난감 막 인형 말고. 저는 아마 이게 그런 남성 호르몬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게 호르몬을 치자면 이 정제가 약간 여성 호르몬처럼 돼 있고요.
이 편제가 남성 호르몬처럼 이렇게 요즘엔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제가 공식적으로 이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발전 중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성향을 자꾸 관찰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막 포착이 되는 거예요. 약간 무모함도 내재돼 있고 전체를 통으로 다루고 과정을 무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한다. 오! 이게 누구야? 직장인이라면은 정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편제만으로 이루어진 직장인이라면은 일이 재미없는 순간 때려칩니다. 얼마를 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정제는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하죠. 왜? 결과 중심이니까요. 힘든 거 다 버티고 돈만 받으면 돼요. 그럼 그 과정이 다 힘들었어도 넘어갈 수 있는데 편제 같은 경우는 돈을 아무리 억만금을 가져다 줘도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내가 하기 싫고 일이 재미가 없고 막 괴롭잖아요. 때려쳐요. 돈을 포기한다고요. 그게 오리지널 편제예요. 돈을 포기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저처럼 제가 혼잡이 된 사람은 어떨까요? 자, 그래서 편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런 코드가 하나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은 얘가 소유욕이 있다면서요. 소유유라는 걸 하려고 한다고요, 정제가. 그럼 편제는 뭐를 하려고 할까요? 관으로 가 있다니까요. 사회적인 것으로. 그래서 어떤 게 되어 있냐면은 이건 공유 정신이 굉장히 뛰어나요. 공용화시키고 공유하고 나누고자 하는 개념이죠. 소유 정제는 만약에 이 A라는 것이 있다면은 이것은 오로지 내 것이에요. 내 것. 다른 사람 주머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편제는 내 주머니 있는 것도 꺼내서 야 니들도 이거 가져가 라고 하는 게 편제예요. 거기에 플러스 뭐까지 있어요? 과시까지 있어요. 과시욕, 과시욕에 공유정신까지 들어있는 게 편제입니다. 남자들은 그러니까 남자 성향 같죠. 앞만 봐도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한 이유를 알겠죠. 뭐 이거는 여기 남자가 4명이고 여자가 1명이니까 20대 때 만약에 여자친구 생겨 첫 경험하고 나면 무슨 짓들이에요. 남자들 자랑하잖아요. 자랑 잘 모르시죠. 남자들은 그런 걸 막 자랑하려고 해요. 첫 경험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야 나 드디어 뭐 첫 키스 했다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왜 그래 왜 그렇게 자랑해요? 부러워하거든요. 아내분 애들이. 이거는 사주에 제가 없더라도 남자 약간 본성 같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한 7, 80%는 이럴걸요? 한 70%? 아, 보수적으로 잡아도 절반 이상은 아마 그런 성향이 있을 거라고요. 자랑하려고 하는. 좀 내가 그러니까 우월감을 막 내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뭐 지금 이 나이 정도 되면 안 그래요. 근데 이때 때 초창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이거 보고 있는 여성 수강생분들 굉장히 충격받을 것 같은데 공유하려고 한 게 그런 거예요.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정제는요 철저하게 비밀적이에요. 왜? 소유니까 나만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정보가 내 주머니에 들어온 순간 뭐예요?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제는 비밀이 많아요. 비밀 잘 지켜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거 비밀인데 하고 알릴 거면요 정제한테만 알려주세요. 진짜로 지켜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편제한테 알려주면은 바로 뭐가 돼요? 비밀이 가십이 돼요. 가십. 왜? 아는 걸 빨리빨리 공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편제들이 잘 보면은 특히 비견겁제가 쟁제를 하는데 편제와 만난 쟁제들은 이런 가십을 퍼뜨린다거나 아니면 그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막 알려줘야 되니까 참견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일어나기도 하고요. 안테나 역할은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주에 목생화가 잘 되는데 편제까지 가세되어 있다 이러면은 안테나예요. 그냥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알아서 퍼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치할 거면 그런 사람 옆에 두면 좋습니다. 내가 선행을 하면 알아서 이렇게 막 전파시키는 사람들이에요. 나누고자 하는 마음. 사실 나누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막 얘기하고 싶은 에너지가 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과시적 형태를 띠기도 하니까 뭐 잘난 체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죠. 말 많고. 말을 하는 것도 그래요. 정제는 수렴하는 에너지가 더 가다 보니까 거의 다 들어주는 쪽이에요. 들어주고 뭐를 얘기해요? 결과를 얘기해요. 정리해서. 그래서 네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거지 라고 해서 그게 정제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편제는 끊임없이 나간 거니까 끊임없이 얘기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정제랑 편제 이렇게 친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편제는 맨날 얘기하고 있고요. 정제는 맨날 들어주고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옛날에는 편제가 굉장히 강해서요. 20대 초반에는 말이 끊기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이제는 말을 안 해요. 귀찮아서. 듣는 게 더 편해. 말을 하는 게 귀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결국에는 천간의 구조가 중심. 그러니까 사주가 잘 맞는 나이대가 있어요. 분명히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사주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사회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내 성향이 어떤지 나도 몰라요. 사실은
많은 사람하고 관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벌어보면서 이렇게 관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안 맞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사주가 이렇게 안 맞는 경우가.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아닌데요 라고 하는데 시간 지나면 그대로 돼요. 얘기한 대로. 그래서 이제 제가 25세 이하는 안 받겠다고 딱 제안을 한 거였는데 받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받아야지 살겠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편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정제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관이 돼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명함, 위치 이런 겁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사무실에 보면 그런 사람들 있어요. 막 상장 받은 거 막 자랑하듯이 전시해놓고 연예인들이랑 사진 찍은 거 막 걸어놓고 다 관이 결핍인 사람들이에요.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결핍을 알아야 돼요. 결핍. 사주에 결핍이 되어 있을 때는 결핍에 대한 것에 선호가 일어나요. 선호. 관이 결핍이니까 뭐가 일어나요? 막 명예회장 이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야 너 명예회장 해. 실권은 전혀 없어도 그 소리가 좋은 거예요. 관이 결핍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결핍이니까 인연은 안 돼요. 재성이 결핍이면은 돈을 좋아하죠. 근데 없으니까 뭐예요? 인연이 안 되죠. 사람은 그렇게 포장해요. 다들 결핍된 거를 선호하고 그게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근데 인연은 안 돼요. 저는 뭐가 결핍되어 있냐면은 식상이 결핍이죠. 왜 식상이? 사주에서 제일 약한 게 목이에요. 화 강아지, 금도 강아지, 대운에 토도 강아지, 수도 금에 의해서 강한데 목만 약해요. 물론 목생화가 잘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중요한 건 설기되면서 강해진 거라서 목에 금기는 없잖아요. 또 금운이고 목이 제일 약해. 식상이. 그럼 식상이 결핍돼 있으니까 뭐를 좋아하겠어요? 재미있게 얘기하려고 그러고 말하면서 사람들 막 웃기려고 하고 혹은 막 노래 부르고 그 운전하는 것도 사실 식상이거든요. 그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인연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비겁이 약하면 뭐 어떤 거를 선호하나요? 비겁이 약하면은 자기가 센 척해요. 비겁이 없다 이러면 센 척. 어떤 상황에 깡패들이 와도 막 옆에 여자친구 있고 막 센 척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센 척을 해요. 목소리 크고. 근데 나보다 센 놈 나타나면 바로 꼬랑지 내립니다. 비겁이 없는 사람들. 과시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막 비겁이 많은 게 뭐예요? 내 안에 사람이 많은 거죠. 그거를 형상하면 주변에 친구들을 대동하고 간 거예요. 나 혼자 가서 이렇게 싸운 거랑 옆에 친구들 막 이렇게 한 20명 데리고 그 바람이란 영화 보셨어요? 이 바람이 윈드가 아니라 위시더라고요. 바라다라는. 여기 보면은 나와요. 그 뭐지 여자친구 앞에서 옆에 학교 일자한테 한 대 맞았습니다. 형님 이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맞고 다니면 안 돼. 이러고. 얘들아 가자. 얘들 20명이 막 이렇게 가거든요. 가는데 막 버스 앞이 가로질러 버스가 빵빵하다 이렇게 쳐다봐요. 그냥 사람이 많으니까. 그게 비겁의 힘이에요. 내 주변에 그렇게 없어도 내 안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세요. 실제로 비겁이 많은 사람 특징이 신왕 하면 그래요. 사람이 감당하는 능력이 대단하죠. 그래서 사주 전체를 비겁이 근데 없으면은 있는 척 한다고요. 그런 게. 근데 척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실제로 그게 막 있어야 될 때 꼬랑지 내린다고. 그래서 재 부족하고 막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차 좋은 거 타면 뭐 하냐고요. 막상 만나서 술 마시면 도망가기 바쁜데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결정적일 때 본성이 나와요. 진짜 결핍된 모습이 나온다고요. 그게 사주의 속임수예요. 그럼 인성이 약하면 아는 척하면? 그러면 이제 아는 척하고 책 막 이렇게 전시해놓고 집에 가면은 뭐만 하면 막 책, 자기 책 읽은 얘기하고 실제로 전문성은 상당히 떨어져요. 아는 척하는 것, 유식한 척하는 것. 그리고 좋아하는 게 뭐예요? 지적인 걸 좋아하죠. 그래서 지적인 사람을 그렇게 좋아해요. 진짜로 내가 뭔가 가지고 있으면요 그렇게 일부러 없는 것을 막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관이 결핍될 때 했죠. 식상이 결핍될 때, 인성이 결핍될 때 다 한 번씩 정리해보면은 나와요. 내 사주에 뭐가 결핍한지도 보고. 중요한 거는 특히 일지에서 극하는 것들 또는 극을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결핍, 극의 에너지가 다 결핍으로 연결되거든요. 내가 인성이니까 인성이 뭐를 극해요? 식상을 극하죠. 그럼 기본적으로 식상이 발달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변에 이렇게 정말 친한 사람들 다 식상 발달자들이에요. 절친, 남녀 할 거 없이 다 식상이에요. 남자가 몸 부풀리는 거는요, 근육 운동해서 이거는 다 비겁적인 거예요. 식상 플러스 비겁이에요, 그게. 아, 본인은 확실히 비겁 쪽이 강하죠. 자신감 있는 여자를 좋아한다는 소리야. 멘탈 세고. 비겁이 있어야 자신감이 있습니다. 막연한 자신감이 중요해요. 비겁은
막연한 근거 없는 자신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감의 원천이 있어요. 그게 내가 버는 돈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직업일 수도 있고, 우리 집안일 수도 있고. 근데 사람의 진짜 자신감은 아무것도 없을 때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 사람 좋아한다는 소리예요. 비겁이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게. 그 자신감이 있고 플러스 자존감까지 연결돼서요. 내부가 충만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좋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